자, 오늘 있었던 그 제 부분에 대한 뭐 얘기 나눈 거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엘리케가 얘기한 것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것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굳이 얘기 안 했다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벨문데스 목사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거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세계복음화와 복음을 잘 제대로 알았지만 콜롬비아에서는 이제 큰 교회도 많고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 콜롬비아를 이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게 됐고 실제로 이제 전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강단에서 안 나오고 있고 그리스도를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다시 알게 돼서 이제 그 다시 알게 됐고 그 지금은 이제 신학교와 그런 뭐 신학교도 운영해봤고 큰 교단에 있어봤고 그런 많은 나름대로 이제 큰 일을 해봤지만 정말로 이제 아직도 많은 부분들 몰랐고 지금도 이제 잘 모르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너무 이제 기뻤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또 이제 다시 보게 됐고 그냥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일단 콜롬비아로 시작하겠지만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제목으로 좀 고백을 하셨고 첫날은 이제 인상은 뭐 그냥 우리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뭐 다른 일 때문에 쓴 거라고 하셨고요. 지금 뭐 수리타 목사님하고는 뭐 대화했었고 다른 거는 이제 계속 오스카 목사님이 이제 계속 주변에 있었던 그 목사님들한테 일부러 추종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되는데요. 내일 이제 에콰도르로 이제 간다는 목사님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이제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그 세계복음화를 조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다는 못 들었지만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그 설명해드리는 그런 부분은 잠시 들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아침에 우리 아리엘 목사님 교회에 우리 예배 드렸었던 성원하고 오후에 우리 엘살바도르 예자 목사님들하고 미팅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수리타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수리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포럼에도 몇 번 들어갔었고 이러저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 원래는 수리타 목사님을 통해서 이 파나마의 세 번째 큰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건 아직 그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그 대신에 이 지역에서는 유례없던 100명 이상의 목사님이 모였던 적이 없는데 지금 파나마 전역에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500명이 등록이 됐는데 500명을 한정을 했대요. 뉴스를 한 달 반 동안 라디오에서 계속 때렸다고 얘기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또 저기 엘리케 목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 알고 있는 친구들 다 초청했다고 뭐 자기 이렇게 여기 교회도 몇 개 있었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분위기가 약간 좀 분위기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제 보고 나서 받았던 느낌들을 짧게 또 포럼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합류했는데 어제 뭐 대화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우리 강무생입니다. 갑시다. 예,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모처럼 현장을 와보면서 다들 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진짜 사무치게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는, 그 옛날 그 인디애나 갈 때 그때 주셨던 그 어떤 중심과 돌아가고 있을까지 왔었는데, 그런 분들이 1년은 안 됐지만 많이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예배한 사람들 대화하고 하는 예전에 그 가졌던 그런 응답 속으로 다시 드는 것 같아서 얘기합시다. 아, 너무 참, 굉장히 좋고, 내년 1월
될 거라고 했잖아요. 회사가도 그랬는데 벌써 지금 이제 벌써 선교사 작가에게 얘기했는데 내년 1월에 또 얼마나 안 되고 진짜 전 나라가 다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지난주 사연에서 사실 아직 코로나 때까지 제가 계속 깨닫고 수준이 그냥 와 나도 이번 주처럼 진짜 본인이 나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 작가 갖고 동작하고 수준을 하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빨리 전 세계에 제자를 찾는 일이 5년에도 10년에도 여기를 해야 되는 보니까 정말 시급한 건지 속도와 방향이 나는지 항상 걱정했는데 그것이 좀 많이 받았고 감옥까지 항상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현장에서 이거 내가 여기 갔으니까 내 현장에서 증거라고 그게 더 강조적이 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날도 많이 진짜 이게 맞고 알았어요. 오늘 제가 얼마나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뭐 능력도 있고 없고 뭐 그런 거를 그런 거 생각할 그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정말 마음이 와닿고 정말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무조건 전 세계에 한인품을 찾는 것만이 맞는 것이고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외에는 뭐, 정말 필요도 좋겠다.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오늘 사실 제가 여기 회사 가신 분들이 와 계시는 또 같이 숨었는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왔어요. 이 기도는 언제 하시죠? 워낙 여기 사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밥 먹고 와가지고. 아니, 못 깨달아가지고.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지막 정신 목회자분들이신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동호사님이 뒤에서 자꾸 막 커피 가져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미안해요. 미리 좀 세팅 탁 해놓고 기한을 늦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제 병원에서 커피를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겠더라고요. 진짜 갱신해야겠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굉장히 현장에 모든 걸 맞추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와닿았고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이분들 위해서 왔는지 모르고 자꾸만 나르기 왔는 것 추진해서 그래서 나서 진짜 예민하게 정말 건강하게 필요한 것 같고 알아서 우리가 준비해서 준비하고 정말 피곤해서 막 예배 드릴 때 진짜 막 진행을 뽑아내면서 하시는데 제가 너무 못 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메시지 들으면서 많이 와닿았던 거는 3세전에 4세전에 제가 콜롬비아 살리 그리고 하나만 살리 제자를 하나님 얘기하신 그 제자를 찾으러 오는 거 같고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레니 목사님을 봤을 때도 너무 그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강세법의 제자의 모델이 생각나는 게 너무 그냥 아무도 설명 안 해주는데 딱 보이는 그런 게 있었고 이 베르니스 목사님도 그분의 인생이나 그런 고백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올인한다는 중심을 고백을 들었을 때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뭐 그곳이 시골이고 막 그런 거 대단해서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하셔서 정말 그분은 이거에 오르하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면 이것만 이것에만 목숨 걸게 이 부분에만 당장 소개부분만 목숨 걸 수밖에 없게 그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게 보라서 참
매일 또 그분이 메신저를 서시는데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와닿고 정말 청세전에 영세전에 강세복하기 위해 예비된 제자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도 생각해보게 됐고 진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낀 거지 내가 많이 정말 나는 가짜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 안 됐다 할지 모르겠지만 원색의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오후 시간에 있었던 그 일을 보면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파나마 사이가 길지 않은데 그 사이 중에서 또 이렇게 엘살바도르 팀을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생각하면서 바나마 자체도 뭐 뜻이 있겠지만, 엘살에 또 다른, 다른 계획들이 좀 있는가 들고요. 물론 반대 생각도 약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만큼이 아닌,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뭘 느끼게 하실 건가, 또 양쪽을 다 생각해 봤는데, 어쨌든, 짧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또 빼서 다른 쪽 사역을 좀 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금, 엘살바도르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오늘 그 저녁에 갔다 왔던 부분에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거 내를 이렇게 뜨끔 유리면 이렇게 중요한 게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안지지도 다른 이렇게 세팅이나 기대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 오전에 이제 예배 들어갔는데 이제 분위기도 뭐 찬양도 뭐 주문 외우듯이 메시지 끝나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와 이제 메시지 듣는 중간에 이 사람들 반응을 굉장히 뭐 호응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나 전에 못 알아들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저기 뭐야 코스타리카에서 근데 그런 비슷한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 그 신앙의 어떤 그걸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왜 굳이 우리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후에 이제 그 여자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메시지가 선포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 여자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뭐 여자 목사님들을 뵙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이분들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한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이고 그 내일부터 있을 파나마 집회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전 두 곳과는 좀 다른 양상의 진행이 될 텐데 또 어떤 식으로 제자가 찾아질지 그런 부분에 궁금하고 또 기대하면서 이제 준비해봅니다. 예전에 아무도 팀이 그 콜롬비아 또 여기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이분이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같이 훈련되고 또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한 나라를 향한 게 아니라 그 한 나라를 통하여 여러 나라인 그들이 같이 그 자기 나라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콜롬비아에서 보고 여기서 보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전에 예배드리는 데서는 저도 참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을 유심히 봤는데 참 말씀을 참 잘 듣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나 싶었는데 우리 지금 구목사님이 그 대화하는 중에 아니란 말 듣고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 진짜 이렇게 듣는 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수리타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00명을 모르는 만큼 영향력이 있던 목사님이라서 그런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뭐 문장 중심으로 끊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을 그냥 다 해버리고 그 강의가 통역해 버리니까 대화 흐름이 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마디 하고 일단 통역하고 몇 마디 하고 통역을 해야 하는데 말을 쭉 이렇게 얘기하고 강의가 통역을 하다 보니까 강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아 이게 통역하자는 게 말이 길어서 생각하기에는 힘들겠다, 애매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목사님 조홍 선생님께서 아, 우리 그 수리타 목사님 그 제작을 한 번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내일 어떻게 또 예수하고 있어하는 복음과 메시지에 얼마나 깨질지 기대가 되고 싶어요. 오전에 하나가 와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벌써 며칠째 긴 시간 동안 다른 나라가 움직이는 계속 듣는 부분이지만 나름 또 복음 들으면서 아 복음 늘 새롭게 다가오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영국쌤들 세 분 만나서 얘기할 때 한 영국쌤들 하신 얘기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 매니 목사님이 랩런트 이야기를 한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할 수, 그 약간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실 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 녹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끔 늘 작업하셨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또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수리타 목사님이 역사적으로 일이 없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100명 이상 모이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아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 쿠바와 우리나라 수교를 맺게 한 그렇게 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국이랑 수교 맺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게 맞구나.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전도 원색 복음 때문에 다 움직이시는구나 느껴져서 저희 하나만 보고서 거기에 대한 좀 영적인 무장을 하고 확실하게 기도를 해야겠다. 최소한 그 정도의 자세를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하루였어요. 주일 예배에 그 교회를 소개하시기에 감사하고 아닌 거는 이미 아닌 것으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헬탈에 이 예정을 봤는데 도움 하는 데 제가 들어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헬탈이 어떻게 더 진행이 될지 사전 이야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이 좀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도감을 가지고 지금 이 파나마에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집회를 한다는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다리 목사님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고 그것이 아직까지 보여지지를 않아서 내일 말씀이 어느 정도 그분한테 가 있는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싶죠. 지금 생각났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얘기는 지금 그 이제 로멜 목사님과 오스터 목사님에 대한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제
조금 대화하다가 아니엘 목사님하고 이제 솔직한 목사님에 대한 관계를 조금 얘기하셨는데요.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다지 이제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어스란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제 수일자 목사님 집회를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 숙소나 차량이나 뭐 그런 걸 하나도 이제 그 준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엘 목사님이 후다닥 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엘 목사님의 그 수고를 조금 이제 많이 기억해주고 만약 그 팀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했다는 식으로 또 이제 많이 얘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혜 목사님은 정말로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해야지 정말로 이제 아는 거고 이제 제자를 찾을 거기 때문에 아마 수요일 가서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좀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나 이제 보는 눈도 이제 좀 이제 많이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팀이 구성됐던 이유도 이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이제 한쪽에서는 보고 이제 서로 막 이제 포럼을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거 말고 이제 아까 집회 장소 때 그 베네수엘라에 지금 교회를 집회하고 있는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얘기를 하면서 그 진짜 어떻게 뭐 이게 얘기가 됐는지를 이제 잠깐 여쭤봤는데 벨무드스 목사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이제 그러니까 벨무드스 목사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일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나 뭐 세계복음 막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막 그냥 우리의 일 이렇게 막 표현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목사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부흥 아니면 이제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조금 많이 받으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내일 원색적인 부분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또 많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내일은 이제 다들 가시고 로멜 목사님만 그 엘살 팀 중에서는 로멜 목사님만 이제 집회를 참여하시는데 또 이제 제자 찾는 눈을 조금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 500명의 목사님이 모이는데 그 보면 제자를 지금 다 한 명 한 명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로멜 목사님도 그런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뭐 대문에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오전에 갔었던 정말 그냥 인천으로 그러니까 촬영할 때 빅미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메시지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실제 중심으로 가슴으로 자기의 진짜 인생 돌아보면서 받고 자기 인생에 잘못됐었던 부분들이 하나님께 부딪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엘살바도르 그 아까 머리에 희끗희끗한 그 여자 목사님이 끝나자마자 오셔가지고 자기가 35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했지만 이렇게 그 예수를 알지를 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모아서 가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검은 옷 입었었던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메시지가 진짜 너무 자기한테 유익 코멘트를 하시고 예,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엘살바도르나 앞으로 좀 준비하는 부분들에도 하나님의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고 그 교회 뭐 아래 목사님이 수고를 뭐 하신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분이 과연 파나마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분과 이 교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뒤집어져도 이 교회가 너무 바뀌어야 될 게 많고 이거는 이 교회와 이 목사님이 해왔었던 이 방식으로는 하나님 별로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마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제자로. 그 교회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색깔이나 좀 이런 것들이 제가. 근데 이제 이분 어제 이제 왔을 때부터 이렇게 막 서글서글하게 이렇게 우리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은 분이다. 근데 이분 교회 가니까 이제 이분의 사역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이 실제 자기 교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보는 것들이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리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많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시골 뭐 아저씨 같은데 그 한 달 같은 경우에 준비하는 과정이나 사람들 동원하고 그리고 집회 준비하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친밀하시고 그리고 그 정도의 또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분인 것들은 분명한데 그런 좀 지금 이제 교회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그 막 이 판넬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써놓고 막 이제 이렇게 한 거 봐서 이 교회 이제 뭐 부흥 그리고 또 교회 건축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막다 있는 시간표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잘하는 사람은 자기는 잘하기 때문에 별 아쉬울 게 없게 들을 가능성도 있고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이게 들어가면 그 잘하는 것들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게 걸림돌이 되고 이럴 수가 있는데 한번 이틀 동안 어떻게 말씀 듣고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300명의 목사들이 와서 이틀 동안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규모의 목사가 한꺼번에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닌가 강세 목사에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만 300명이니까요 사실은 그 포커스가 옛날에는 목사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랬는데 우리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교회와 이걸 건드려서 제자를 찾는 방향으로 지금 1차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중직자가 아무리 은혜 받은들 그 교회 목사가 아니면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깃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의 타겟은 그 300명의 목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건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더 찾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기도가 지금부터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 우리 어떻게 300명 사실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은혜 받았는데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끌어다 붙여놓지 않는 한 우리가 찾기가 더 힘들겠다. 뭐 목사 5명 와 있으면 그 5명 어떻게 말씀 받는지 대충 앞에서 봐도 이게 뭐가 되는데 그래서 좀 기도가 좀 더 우리 이틀 동안 사역도 우리 이틀 안에 결정나고 이틀 동안 찾아있는 제자랑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모레 이틀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 초 집중을 해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전에 이제 거기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그 벨무데스 목사님이 계속 올렸었던 글들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글들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가 되고 이분이 올린 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원색적인 복음 그 오리지널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고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같거나 그것보다 더 worse하다 더 나쁘다 뭐 그런 식으로 올려놨고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슷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안 전하는 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깨달음 이런 비슷한 류의 글들을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파나마에서 오늘 설교를 했는지 몰라도 파나마에서 이 원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써있고 그 자기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에 있는 복음 원색 복음을 몰랐다 이걸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비슷한 복음 그리고 비슷한 복음 말하면 이 비슷한 복음은 이 거짓 복음이고 그리고 반복음이고 그렇게 좀 쓰고 하여튼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뭐 글도 이게 뭐 인터넷 있는 데만 가면 계속 올리나 봐 계속 막 이 깨달은 것들을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글들을 올리고 자기는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서 복음과 비슷한 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 올렸는데 그 아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사도인가 봐요. 이름이 어퍼스톨로스 누 파스토르 어퍼스톨로스 누구라고 돼 있더라고. 그 사람이 아래다 댓글을 달았는데 물음표를 막 다섯 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느낌표 이렇게 세 개 해놓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 뭔 소리야? 지금 뭐 자기가 복음을 몰라왔다니 막 이 비슷한 뭐 이 뭔 소리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느낌표 내놓고 이런 것 같아. 사도들끼리. 그러니까 아, 이분이 지금 글대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이제 이런 다른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면서 이분 지금 통해가지고 확산될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 이분 진짜 뛰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하여튼 오늘 하루도 또 페이스북 그 올린 글들을 통해서 벨무데스 목사의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벨무데스 목사님이 내일 쓴다는 것들 자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닌 목사님은 사실은 두 번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면서 강단에 섰으니까 그 훨씬 기간이 벨무데스 목사님보다 많았고 벨무데스 목사님은 이 복음 들은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와서 이 원색의 색깔을 함께 띄면서 내일 강단에서 그 쓰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속도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섰을 때 또 300명의 목사를 모아놨다. 제가 그 콜롬비아에서 본 바로는 이분이 사람들 마음 문 열고 그 중남미 사람들에게 통하게 메시지 하는 건 우리들보다도 훨씬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본인 받은 은혜와 본인이 받은 이 원색 복음 이걸 가지고 첫째 시간에 마음 문 열어놓으면서부터 많은 분위기들이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일 사역이 기대가 되고 또 벨무데스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너무 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일단 오늘 하루 진행되는 것 전체를 보면서도 어떤 확신이 확신과 감사가 왔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완전히 숨겨놓은 전도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팀하고 딱 붙여주실 거다. 그게 이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에 클리어하게 반응된 사람을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선별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이런 말이 뭐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불신자도 많이 쓰는 게 지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경대로 이게 굉장히 진화되는 속도 함께 성장해가는 속도가 단순한 속도면이 아니라 메시지적인 내용,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선별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게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깨달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대충 봐도 뭐 이제 뭐 선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그냥 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시간표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계속 기도가 제가 콜롬비아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진화시켜 나가는 속도와 지금 한국이나 하와이가 이게 한 나라 정도다 이거 하루하루 지나보면 야 이거 기범전도사가 와가지고 엘리케 목사 밑에 무릎 꿇고 메시지를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돼요. 거꾸로 엘리케 목사가 기범이에게 툭툭 던졌을 때 선별을 해버릴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도 시간 가면 진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팀들도 굉장히 나를 세워가기도 하고 팀 구성들도 막 변화무쌍하게 바꾸기도 하고 할 건데 그런 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가 겹치면 부딪히고 그러니까 어떤
역할들이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빨리 좀 잡아가지고 이걸 딱 해줘야 이 팀 구성들이 완전체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딱 그게 팀워크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울 실라 뭐 누가 디모데 계속 브리스길 아굴라도 붙고 또 흩어졌다가 남아있다 붙고 이렇게 되면서 모든 사이가 유익하게 이렇게 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리더로서 메신저로서 계속 다 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서 강사들을 어떻게 설명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도를 안 받은 물론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속도나 이런 걸 볼 때는 굉장하다 또 지금 코스타리카에 있었던 일을 보고 돌아간 김세훈 전도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가가지고 울면서 이게 은혜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다 돌아다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국과 하와이 남아있는 중직자들과 교회 전체의 이 영적 의미와 이런 속도 진화되고 발전되고 있는 역사들이 클리어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이 이게 영상만 가지고도 포럼에 올라오는 카톡 글만 가지고는 한계성이 참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이게 정말로 이렇게 좀 갈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많이 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정말 무조건 빠르게 제자들을 찾는 치열한 선별이 필요한데 그 선별 때문에라도 우리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항상 이 말씀 앞에 또 어떤 사건이나 문장의 포럼 앞에서 나부터 그때도 이야기한 테니스 치는 사람 테니스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고 이런 것처럼 당세 복에 딱 맞는 생각, 기준, 체질 뭐 이런 것들을 아닌 요소로 빨리빨리 이걸 안 잘라내면 전정으로 말하면 저희들도 특전사는 13명이 죽는데 그 발목질이라는 거 우스운 걸 만들어놨어요. 딱 요만해요. 요거보다 두께는 조금 더 긴데 한 요 정도를 하면 그게 빵 터지면 한 30cm 정도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잖아. 근데 재미난 건 빵 터지고 왜 발목질이라고 그러냐면 발목만 딱 날아가기 때문에 버리고 가기도 그렇고 데리고 가야 돼요. 살아있는데 발목 정도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3명 전체가 돌아가면서 이 배낭을 하나 더 메고 어깨동무리가 끌고 가려면 전체 속도가 느려져버려요. 그래서 발목질이 굉장히 효과입니다. 빵! 이거 터져 죽어버리면 그냥 뭐 총 꽂아놓고 헬멧 덮어놓고 그냥 군번질 떼갖고 안타깝다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발목만 날아갔는데 이거 쫄뚝거려야 되거든. 이걸 지금 끌고 가려면 속도도 모 단체도 모 교단에 들어가려고 애쓰다가 지금 모든 걸 다 벗겨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사실은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내정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울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이 부분에 흐름을 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다락 빵도 아니고 당세복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무진하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방향성 의미 모든 게 다 사라지거든요. 데리케 목사님은 지금 메시지 받은 지 딱 일주일에 우리 합류됐는데 캐릭터가 있어요. 저 사람만 할 수 있는 지금 캐릭터가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다가 딱 이야기하니까 또 그게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온 사람들과 파나마에 온 사람들에게 확 지금 먹히죠. 저 이야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맡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팀에 있으면서 그럼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볼 수 없냐? 있어요. 찾을 수 없으면 찾아낼 수 있다니까. 그게 사실은 이번 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저도 저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들을 가지는 건데 그러면서 이 팀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당세복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하나님 진행하실 거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좀 보고 빠르게 갱신해야 될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엘살바도르 여자 목사님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걸 본 게 나름 이분들이 참 순수하고 몸부림을 많이 쳐왔고
심지어 어려운 나라 들어와서 돈으로도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훈련으로 도와줬지만 결국 안 돼 왔던,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결국은 안 되나 이런 그런 가운데 사실은 이번에 이분들과의 만남인데 메시지를 듣고 난 반응들을 볼 때 이 참 이렇게 순수하게 딱 성경의 복음과 전도만 던져드리면 그토록 어디다가 어떻게 올인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올인해야 될지를 몰랐던 이분들에게 너무 정말 영생수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처럼 이게 탁 전도주는 이런 사역인데 너무 귀한 거다. 좀 잘 만나진 것 같아. 그런 고백들 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걸 보면서 엘살바도르 사역에 이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왜 내가 로멜이나 오스카르 같았으면 엘살바도르에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 모임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쫙 돌려가지고 보게도 만들고 온 이 사람들도 듣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들었다면 또 확인되면 이게 막 갑절 또 갑절 또 갑절 이렇게 되니까 막 이게 막 흘러 넘쳐버릴 건데 그렇게 못했을까. 그래도 이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면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저기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준비했던 게 여기 딱 넘어오니까 약간 눈 떠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팀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아 이분들도 지금 영적으로 진화해가 발전되고 있다. 성장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눈을 보여서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에 대해서 목사가 사실은 300명에서 500명 모이면 어떤 단체인지 어디서인지 물건 꼴꼴이 묻고 할 건데 로멜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이렇게 딱 되는 거 볼 때 또 로멜 목사님의 자기 그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지금 점점 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걸로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면서 감사하고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좀 싫어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적이라는 거. 성경적이라는 거는 100%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비스무리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지. 좀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전도 가지고는 안 된다. 100% 성경대로 하는 전도, 성경에 있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적 요소를 많이 띈 거는 일반 선교단체나 훈련단체는 있다. 그리고 그들도 성경 갖고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100%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는 부분, 100%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는 전도 그대로를 가지고 도전하는 팀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앞에 무슨 마라나타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마라나타인지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 신준호야 백승영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왔다 갔나 뭐야 뭐 우리가 뭐 농담상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막 신학적이다, 약간 교리적 이런 부분의 각도보다는 또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마라나타가 어떻게 되는지 약간 뭐 좀 시한부종말 같은 걸 했는지 몰라도 완전 예수가 그래서는 원색적 성경적 복음, 성경의 전도 그 자체가 클리해질 때 이 당대 세계복음화는 맞다 틀리다도 아닌 그 방향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들이 분명히 날 거다.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고 아까 조 목사님이 그 대화 중에서 이제 그 지금 아까 수리탄 목사예요. 단 목사님이 그 한 명을 딱 지적한 부분도 일단 지금 현재 하나님이 크게 딱 눈에 띄게 붙인 사람은 지금 두 명이잖아요. 오늘 예배 같은 그분하고 그분인데 이분은 아까 조 목사 말했듯이 이분 갖고는 뭐 이분이 뒤집어져도 멤버들 간대 보내서 새로 시작해야 될 교회가 되는 건데 그 여전히 목소리 장난 아니더라고요. 좋은 걸 많이 먹었는데 짱짱하게 그 앞에 노래 남자애는 땡깡 지르는데 이미 기가 다 빠졌고 이 여자는 기가 충천해가 막 찌르는데 저도 신비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혼타간 신비야. 근데 반주를 누가 치는데 노래하고 반주가 안 맞아. 근데 보니까 이 목소리가 또 신비를 치고 있네.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약간 결박기도를 많이 하다가 메시지한테 제가 또 앞으로 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요 목사님이 일단 우리 시간표에서는 요 분이 그 정도 영향력 줄 수 있는 포커스에 있기 때문에 이분 한 명이라면 200명이든 300명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분이 맞을 수도 있고 이분이 어느 정도 문 역할만 해도 커버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의미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던졌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나라 한 나라 이게 지금 진행되고 발전되는 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하루하루 지금 하나님 주시는 요 내용들이 엄청난 건데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이걸 그냥 문서로 한번 쭉 읽었대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사건을 보고 확인한 거하고 문서를 가지고 또 메시지만 가지고 또 듣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 나라 한 나라를 놓치는 게 꼽으면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그 옆에 있는 바퀴 타이어를 붙여놓은 그 나사를 한 개를 빼먹는 것 같이 결국은 저렇게 굴러가면 나중에 바퀴가 빠져버릴 건데 지금 완벽하게 다 딱 잠겨있지 않으면 재구성을 못하는 것이 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뭐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19장이 다 하나님 그 현장에 만든 메시지와 중요한 걸 보게 하시면서 그 발전시켜 나간 것처럼 그래서 두란노소원에서 완전히 아시아 전역으로 파급시킨 것처럼 또 지금 진행되는 게 사도행전 16, 17, 18, 19를 향해 로마의 대륙적 전도와 전세계적 전도를 향해 굉장히 이렇게 발전시켜 가신다. 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엘리케 목사님이 지금 파나마에서 아까 메시지 했던 내용 또 지금 베네수엘라 목사님 연결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엘리케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될 앞으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클리어한 그래도 이런 순수하게 딱 이미 한 번 몇 번의 선배를 거친 사람으로 연결되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우리가 선별 기준을 많이 보지만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식이냐면 우리보다 더 날선 선별을 해가 데리고 오는 요 시간표가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너희들 요즘 약간 변질된 것 같아. 순수성을 잃었어 하면서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나올 시간표도 올 수 있다. 이래서 상당히 긴,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국에서 내년 좀 쿠바에 뭐 구경하겠다고 나온 애들 끌리 들어가 영접하고 너 아니야 가 이러면서 그냥 티켓 다시 끊어가 가야 되는 지금 요런 시간표도 보고 오겠다. 인도 안 받아 와가지고 울퉁소리 때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구석에 끌려가서 맞고 올 수도 있고 좀 이러지 않겠나. 그 정도로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에 의한 생각과 한 사람의 영권과 한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성령 가지고 진행됐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에 의한 한계에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력자라는 팀으로 계속 이렇게 함께 가고 어떤 보고를 듣고 판단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현장을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같이 듣고 현장에서 그 이야기가 전달됐을 때 오는 것. 그래서 그냥 메시지만 하는 거하고 미션을 살면서 메시지를 하면 달라지듯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합숙훈련 겸 다락방 팀장 미션 전문교회 또 여러 가지 신학원 이렇게 했던 그 의미들이 농축되고 움직여지는 건데도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결단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더 우리 내부적으로도 치열하게 선별하고 갱신하고 영적으로 진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부분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 안팎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한 거는 뭐 어제도 보니까 협의회 회장도 와가지고 인사를 잠깐 한다 하니까 공식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 도시에서는 가장 지금 전례 없었던 가장 큰 영향력 주는 지금 집회다. 그럼 앞으로 지금은 요 약간 대도시가 아닌 대부분 지금 재밌는 거는 뭐 아베 무올라의 엘리사처럼 약간 시골 출신 같은 요런 데서 어떤 데서 완전 진국들이 나오는데 어떤 시간표에는 대도시로 이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큰 그 수도와 같은 도시에서도 펼쳐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쿠바에서도 그랬어요. 까마구에 그 순수하게 보다 이렇게 올수록 약간 색깔들이 딱 뭔가 이렇게 답답한 거 없고 뭐 괜찮을까.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이걸 이미 알았더라면 자기도 한 몇천 명 정도의 집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우리가 교회 사용료를 줬을 때 그걸 자기가 딱 안 하고 아 바로 그 회계 보는 그 직원을 불러 그 앞에서 딱 전달해가 클리어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열었을 때 한 나라 한 대형 수도급의 도시를 열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준비와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메시지도
그 틀들이 지금 다 나왔어요. 사역자 훈련 포인트. 근데 이것도 지금 빨리 만드는 작업들이 우리가 지금 진짜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절실히 느껴져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이 300명의 목사들이 대부분 미자립교회,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약간 되는 교회 목사들은 안 오겠죠. 안 왔겠죠. 그리고 아까 파나마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여기 생도 봤어도 워낙 대형교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뭐 예원교회 같은 뭐 별의별 거 다 하니까 프로그램 많은데 또 뭐 하나 뭐 좀 된다는 거 이거 뭐 굳이 할 필요냐 이런 어떤 시간표인데 사실은 이 미자립, 사실 우리 전 세계 교회가 90%가 미자립이고 우리가 잠시 머물렀던 거기도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이한 그 부분들이 자기 개인 수준과 자기 개인의 한계, 틀,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너무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완전히 확 하여튼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성경의 원색적인 복음과 전도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진짜로 이런 그 좀 부족해 보이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전도 운동이 미주에서도 그랬어요. 처음에 유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1.5세 2세들은 얘네들 발음 이상하다 했지만 그 발음도 못하는 유학생들이 현지인 전도를 하면서 그 바람이 일어나니까 1.5세 2세들도 깨지고 현지인들이 일어났는데 아 이렇게 좀 그 중에서도 하나님 예비하는 그런 제자들이 이번에 얼마나 일어날까 좀 기도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자 중 제장 이 전체를 커버할 사람들이 찾아지는 게 제일 1번이고 그것과 함께 대부분 300명 보면 막 이렇게 반응을 빨리 보인 사람들이 보면 약간 하고제비 앞에 나가서 약간 오버를 하면서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맞는 것 같은데 아는 분도 있고 또 변화되어 있겠지만 또 조용하게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성경적으로 인도받는 분을 얼마나 잘 찾아내고 선별하는 게 중요할까. 그래서 뭐 만약에 숫자상 진행을 좀 해보면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 숫자상 만약에 너무 많다면 설문지 같은 거 몇 가지 질문 딱 던져보고 반응이 정확한 사람들만 따로 부를 수도 있고 만약에 너무 많아서 못한다면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나마와 이 도시를 커버할 만한 사람 한 명 나오는 게 다다. 그 사람만 나와주면 나머지는 다 묶여지기 때문에 야,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요 300명이라는 목회자 한 500명 규모를 어떻게 잘 그걸 커버를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응답일 거고 뭐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번에 선교대회 뭐 완전히 뭐 또 매년 그 있는 저주들 뭐 등록 모태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는데 사실 그 앤드루 선교사나 보혜사모 동명 정도만 있으면 몇천 명 집회 그냥 간단하게 하거든요. 커버를 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행정, 영상, 모든 자료 또 지금 메시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렇게 당대 세계보에 맞는 팀워크 각각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발전시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들도 또 저도 저의 역할들도 찾는 그런 시간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찾게 됐습니다.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고 인도를 정확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브리핑할 때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예배 갔을 때도 여기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을까? 그럼 부목사님은 저기서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실 건데 어떻게 메시지 선포하실까 봐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끝나고 뭐 부목사님 메시지 해주실 때도 그 얘기하는 거 하나도 못 듣고 다 일어나서 숙소 가니까 여긴 제자가 없구나. 그리고 쫄래쫄래 따라서 숙소 왔는데 이제 다 정리하고 여기 아까 모여서 이제 또 여태까지 했던 거 이렇게 영상 보여주면서 이제 목사님 마무리 하셨었죠. 이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사실 이분들이 엘살 살린 제자인가 보니까 이런 생각보다 사실 저걸 들으실까? 저 USB 가져가서 보실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포럼 듣고 제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거 이렇게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 보면서 엘살 또 하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마련한 자리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마지막 이렇게 조금 전에 갔던 교회는 저는 이제 저희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차안을 좀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모였잖아요. 앞에 차안에서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세계 복음화를 할까, 그리고 매번 첫 말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을 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쭉 얘기 들어보면서 준비를 상당히 잘 하셨고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수리타 목사님이 더 중요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 자리라면 어떤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내가 저 자리면 그냥 나만의 복음이 아닌 우리가 말해야 되는,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꼭 우리가 저기 서서 말해야 되는 복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계속 많이 들고요. 이게 자꾸 깨어있으려고 순간순간 이렇게 목사님이 다리 꼬고 이가는 쥐풀이고 있을 때는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순간순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또 내 눈에 보이니까 나도 순간순간 이렇게 다시 기도하게 되고, 아까 은성 집사님 저기 와서 목사님 너무 예민해져 있으신 것 같다고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거든요. 짧은 기간에 제자를 찾고 짧은 기간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지만 그 당연성이 우리에게 변질이 되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나태해지는 당연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는 누구가 코스타리카에서 10을 받고 콜롬비아에서 30을 받다면 여기서는 60, 80을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겨서 하나님도 빨리 눈을 보게 하실 거면 빨리 보게 해달라고 좀 벗겨 눈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천진해칼로 깔렸었는데 그러지 않고 깨어있으면 좀 볼 걸 내가 나에게 주시기로 걱정하신 걸 보려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서야 되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유리가 자꾸 엄청 딴짝거리는 오늘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나는 너무 예민해 있는데 얘가 피곤하고 몸도 힘든데 막 딴짝거리니까 자꾸 화를 내기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일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실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틀이 형성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나중에 그 틀 때문에 내용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뭐가 당사국에 유익할까? 사실은 그 질문이 더 틀보다 더 중요하리라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계속 사실 아리엘 목사님을 주목해서 봤는데 메시지는 잘 듣는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 이후에 반응을 볼 때는 조금 거리가 멀었구나.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제가 의아했던 게 그 어떤 여기에 있는 중직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을 찬양했던 인물들이 엘살바도르의 여자분들이라는 걸 제가 보게 되면서 그게 사인이구나. 어제 안 그래도 저 로멜과 오스카르가 부탁한 것도 있고 해서 부탁은 했기 때문에 수준은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기본 메시지를 하면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 장면을 보고 이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준비된 분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한번 제일 잘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에게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가 당사국이 유익한지가 제가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고, 요번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승리하고 하는 전쟁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 엘리케가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파나마의 대단한 제재가 안 일어나도 그것 자체의 의미만 하더라도 사실은 파나마 사연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저 빠른 시간에 저 사람이 설 수 있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서서 삽질해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또 한편으로는 삽질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심이 충분히 우리 남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다 쏟아넣는 것 이상으로 저분의 뭐 예를 들면 10분이면 10분의 그 시간이 파나마와 중남미의 당세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나마는 제재 안 일어나도 상관이 없을 정도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저분들이 계속 그 나라의 포럼 때 계속 들어왔던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근데 정작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왜 그래? 로멜과 오스카를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약해서, 원색의 복음도 아주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지만 원색의 복음도 제대로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그런 게 오늘 반증인데, 우리가 가서 결국 제자를 찾는데 지금 그 콜롬비아는 첫날부터 찾아놓고 사역을 하는 거라면 엘살바도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놓고 지금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서 담 내고 지금 같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파나마와 엘살바도르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세복에 유익한 게 뭘까? 옳은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두 나라의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항상 이런 게 너무 감사한 건데,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멀리 차 타고 가는데 10명밖에 안 앉아있고, 교회 슬릉한 교회, 그런 곳만, 코스타리카에는 주로 그런 곳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리몬이라는 걸 빼고는, 리몬 사역 빼고는. 근데 여기는 그것도 보통 교회에서 한 타임하고 빠져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교회, 수비타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오후까지는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또 초청 페스티벌을 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라 뭔가를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는 짧지만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많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변수를 즐기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수리타 목사님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없애려고 아주 객관적으로 내일 판단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문을 열으라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 우리가 진짜로 그게 사실이니까 저 수백 명보다 당신 한 명이 중요하다. 저런 상황 가운데 수리타 목사님이 깨어지면 엘리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만약 그런데 이 수리타 목사가 아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와 심사위원이 들을 때는 다르더라고. 우리가 들을 때는 아, 쟤 노래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심사위원은 1등 할 놈을 보더라고. 1등 할 놈. 그게 다른 차이인 거야. 1등 할 놈이 보일 것 같아요. 수리타가 아니더라고. 일일이 우리가 체킹을 하지 않아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까. 짧은 고백은 아놀드가 그러했던 것처럼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간표상 그런 사람들이 주시지 않을까. 사실은 안 주셔도 상관없는데, 왜 그러면 엘리케가 섰기 때문에 안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표상 주시지 않을까. 너무 시간이 급한데, 또 파나마라는 걸 통해서 또 제 엘살바도르보다 앞서서 지금 다른 나라를 초청한 어떤 그런 분위기고, 엘리케도 초청하고 오스카로마 다 초청해서 진행되는 거라 이틀 동안 굉장히 좀 재미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좀 다르게 집중할 겁니다. 집중해서 메시지를 할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고, 집중해서 메시지 하는 중에 중요한 제자들 찾아서 마지막 날 사역을 마무리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수리타라는 사람은
또 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복음에 부딪힌다면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들리지 않고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겠다. 당장 오늘도 니카라과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는 분들 또한 상당하겠다. 또 치밀하게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한 달 반을 뭐 저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목사 그것들 다 팀들 운영을 하고 식사 팀들 준비하고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잘 준비한 것 같아요. 뭔가 저분이 깨지면 굉장히 귀중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가능성이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성별의 날이 무뎌지지 않기를 위해서 아예 그런 생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내일 보시죠. 오전만 지나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오전만 수비타가 맞으면 엘리케 같은 반응이 바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후부터 또 이제 찾는 쪽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것조차도 이게 재밌지 않을까. 아까 물어봤어요. 그 수요일날 모임을 수리타 목사님 교회에서 해야 되겠냐, 아리엘 목사님 교회에서 해야 되겠냐라고 로멜이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내일 점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점심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수리타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면 그 교회에서 진행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데서 진행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숙소에서 진행해도 괜찮으니까 꼭 그렇게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게 참 파나마는 굉장히 많이 육체적으로 힘든 곳인 것 같아요. 일단 도착을 우리가 새벽 2시 넘어서 해왔고 출발을 새벽 2시 반에 출발해요. 여기가 우리가 2시 반 내지 3시에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날이 굉장히 후덥지근하고 습도가 높아요. 그런데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그게 지금 파나마 사역이에요. 굉장히 변수로 육신적인 피곤함을 그리고 까마구웨이의 첫날의 숙소 그다음에 그 니카르가의 그 숙소 다음으로 세 번째 최악입니다. 숙소는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뭐 자니까 잡을만 하더라고. 이게 뭐 사실 이게 성교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육신적인 부분부터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또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도 짜증날 수 있고 하긴 한데 그런 변수들을 다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잠 잘 못 자고 환경 너무 안 좋고 덥고 그 다음에 오며 가며 피곤하고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저기 가는 집회도 굉장히 사람들 많이 와는데 좀 신경 써야 되고 하는 중에 예비된 제자와 찾아야 되는데 늘 하던 걸 하는 건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성도 안 생기고 방세복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새롭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늘 새로운 중에 날선 눈을 가지고 방세복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이걸 팀이 같이 인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나라를 들어왔거든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를 지나와서 세 번째 나라. 우리나라를 출발한 지 지금 한 채 20일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은. 이 20일과 지난 한 달을 바꿀 수가 있겠냐. 여기 오기 전에 한 달과 비교의 질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지낸 하루와 그 전에 한 달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질적인 게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더 물었습니다. 지나간 1년과 요번 요 하루는 어떠냐 하니까 너무 하나님 역사를 봐서 그 1년하고도 못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 평생과 요번 하루는 어떠냐고 제가 물었어요. 친구들이 진지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잠겨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하나님 역사 속에서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갱신을 한다는 것은 별 생각 없이 지나온 평생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왔던 인생하고는 비교가 안 돼.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이제 마치
그 여러 재료를 넣어서 국이 되는 것처럼 팔팔 끓이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완전 바뀔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내 것을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완전 새롭게 세팅된 강세보갈 제자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시인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전의 속도, 예전의 생각, 예전의 틀, 예전의 체질, 예전의 생각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장목사님 표현대로 강세복에 최적화된 그런 인물들 응답을 받는 너무 6주 시간이 지나갔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지만 사모하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아마 이제 돌아가게 됐을 때 제가 김찬식 장모님한테 그 성우 아버님한테 성우 못 알아볼 것입니다. 제 얘기를 얘기했는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웃을지는 두고 봅시다. 시간 지나면 보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우리가 질문을 안 던져봐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보낸 이 하루가 지나온 우리나라하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엘리케나 목사님을 세우고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루하루가 역사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같이 인도받고 있다는 게 개별적인 하나님 부르심이 100%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에서 공격이나 아니면 또 여러 환경적인 공격, 저 심지어는 국내에서 날아오는 공격도 복음으로 다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늦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되 우리는 지금 하나마 왔고 하나마 살리러 왔습니다. 당대 세계복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하는 귀중한 응답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그 외에 하나님 주신 음성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홍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은혜를 우리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없었던 또 새로운 시작을 우리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파나마라는 땅에 우리 그룹을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 있으나 아버지 주께서 새로운 준비를 하시며 강세복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중요한 엘리케와 로멜과 중요한 멤버들을 세우셨고 아버지 그들 통해서 아버지 중요한 준비를 하시며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전역과 아버지 많은 나라에서 몰려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며 응답에 살아나는 귀중한 응답이 나타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우신 우리 엘리케의 증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로멜에도 새로운 시작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매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중간에 살아 돌아오고 남매에서 정말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계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주시기 귀중한 일들이 하나님 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님과의 모든 전국을 수행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저희들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감사와 당연히 드려야 될 헌신과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이번 모든 집회와 발걸음들을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의 역사하신 주님이 파나마에 또 새로운 역사를 내일부터 시작하실 것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하신 것들을 보고 당세복에 맞는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첫 번째 쓰신 우리 벨문데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인으로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멘. 하나님 짧은 시간입니다.
단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가장 원색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파나마와 당대 세계 복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매 시간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나마 역사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모든 연약한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 어제 오늘.